우리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해방된 인생입니다. 이거 될 말씀 가지고 축복의 통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강원도 고성에서 강원도 속초 지역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주제로 총회 교육자 부부 수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요일을 끝나고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또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 이 대정 임마누엘 교회 그리 임직 예배를 유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다 끝을 내고 그 지역에는 임직 이 피택자들 위해서 그렇게 사역됐지만 그 지역은 제주도는 시국의 이 목사들, 시국의 전도자들이 와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 RT에서 훈련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훈련을 받고 이 그냥 시국 복음화를 위해서 거기는 비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렇게 제주도가 그렇게 관광 특구가 돼가지고 마음대로 훈련할 수 있고 오고 가고 할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참 하나님께서 그런 장소를 잘 주셔서 그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또 237 이 빌딩을 통해서 어떻게 정말 세밀하게 활용하고 훈련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늦은 시간까지 의논들을 나누었습니다. 또 내일은 핵심 후에 이제 우리 안성에서 러시아 이 교회가 우리 예원 러시아 이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는데 다민족으로서 1호 그렇게 지교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내일 영적 마게도냐의 첫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것인데 매주 이렇게 역동적인 이런 사역이 교회 안팎으로 우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현장이 계속 여러분 이 교회가 확산되고 있음을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원교회 오늘 제목처럼 우리 예원교회는요 축복의 통로 역할에 대해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야, 이 예원교회는 정말 국내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한 교회구나. 그렇게 하나님 아시고 축복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교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영계 모든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완전히 해방된 존재, 여러분 자신이 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고 여러분 자신이 응답을 받고 모든 이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된 감격을 누리면서 여러분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다. 이걸 감당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불신앙해서 그렇지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그렇게 주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문을 열어놓으셨는가 이걸 보는 눈을 열어야 돼. 내가 무슨 축복의 통로인가.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2019년도 여러분이 주신 직분이 축복의 통로예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내가 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내가 직분 통해서 그래서 사천 말씀 운동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나의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직분 때문에 기도하고 직분이 평생의 이 축복의 통로니까 축복의 통로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죠. 그것 때문에 헌신하지요. 그것 때문에 시간 들이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올인하니까 이게 뭐 주업이 바뀌었어. 뭐 직장에 사업이 올인한 것이잖아. 자, 직분이 올인한다. 하나님 주신 질이 우선이야, 이 우선. 하다 보니 하나님 이어서, 그런 거 다 더하여서. 저는 그걸 처음 한 사람이. 뭐 속은 교회가 우선순위, 직분 우선순위. 그게 올인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 쉽지 않아요. 믿음 없으면 절대 못해요. 자, 직분을 통해서 평생 간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만 도다. 증거가 있어야 증거. 축복 통로. 그러려고 그러면요, 여러분의 영적 그릇이 커야 돼요. 쪽발이 그려가지고는요, 아무리 밤새도록 기도하고 360일 기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릇이 크구나. 믿음이 크구나. 그릇이 틀려요. 헌신한 그릇이 틀린다고. 믿는 믿음의 그릇이 틀려. 말하는 그릇이 틀려. 생각하는 그릇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직분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올인할 때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확실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번지점프예요. 아시겠어요? 몸을 던져야 돼 그냥. 하나님 번지점프는 죽습니까? 딱 줄 잡혀있어. 괜찮아. 무서워. 던져봐. 못 던져요. 거의 그걸 못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 사업장,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현장, 렘넌트들은 학교 다니는 학교 현장, 여기에서요, 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라 말이야. 아멘. 내가 축복의 통로니까 그 역할을 해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현장 선교사다. 나는 현장 선교사다라는 영적 정체성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야 돼. 힘을 얻어야 돼. 치유받아야 돼. 아멘. 구대해야 돼요. 나 때문에 내가 축복 통로니까 나 때문에 직장이 다 복음화돼.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음을 들어. 예수 향기야 그 향기. 예수 향기를 다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거 이 특별한 은혜예요. 그리고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뭐요? 나를 통해서 특별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 벌써 죽어야 될 때 살아있다. 생정명.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명이 있는 이거 빨리 발견해야 돼요. 생명 살리는 유일성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불신 영혼 구원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여러분의 소원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밖에 없어. 거기도 하나님의 소원에 딱 맞췄다. 포커스를 맞췄다. 거기에 모든 사람을 맞췄다. 끝난 거예요. 거기 올인했다. 끝난 거예요. 거기 모든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 영계들 성도들 생명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축복통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멋진 희생작품. 그렇게 만드는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은혜 아래 있는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이 축복의 이 언약이 창세기 26장 이삭을 거쳐가지고 야곱에게도 성취되는 장면이 지금 할아버지 때부터 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손주에까지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자손의 축복, 자손의 축복. 그리고 재산의 이 번성입니다. 이 두 가지. 구약시대는 두 가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러한 증거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라반의 이 두 딸인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신이었던 이 실바와 빌하, 이 네 여자를 통해서 열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오늘 본문까지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열두 아들인데 열두 아들, 열두 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되는데 이 중에서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은 지금 이 상태에서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뒤에 태어납니다. 요셉의 동생으로. 이런 자손의 탄생이 창세기 29장 후반부부터 30장까지 전반부를 그렇게 장식하고 있는데 25절을 다시 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고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기로 기간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라반에게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비록 허물 많고 참 실수 많은 야곱이지만은 야곱의 마음 속에 뭐가 있었냐? 늘 언약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를 거쳐서 오는 언약의 후계자라고 하는 언약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요, 자신이 처자를 데리고 나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왜냐? 당시의 이 문화는요, 야곱은 라반의 사위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 라반에게 속한 종이었어요. 이 야곱은 라반의 종이었다고요.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처자들도 다 주인 라반 거예요. 그 라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종은 다 종업권 다 주인 거니까.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처자들까지도 모두 다 라반에게 속한 재산이니 나를 좀 놔주세요. 그리고 나와 내 처자를 좀 가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허락을 구합니다. 그게 가면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법이에요. 거기. 그런데 라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또 이르되 너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은요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자기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야곱이 이 라반에게는 황금 알을 안는 거위라고요. 이 야곱 오고 나서부터 재산이 엄청 늘었어요. 부자가 거부가 된 거요.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했던지. 그래서 이 라반은 어떻게 했는지 야곱을 잡아두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부터 좋다. 품삯을 주겠다. 20년을 그냥 일한 거요. 20년을 그 라일 안나 때문에 20년을 다 일한 거요. 대단하지요. 집중력이 그냥 보통 남자가 아니지요. 20년을. 그리고 이제 일만 한 거요. 하나도 품삯도 안 받고 그냥 종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 20년 되었으니까 이제 가까이 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반은 안 놔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야곱에 대한 라반의 고백을 주의깊게 봐야 돼요. 자, 왜 안 놔줍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너를 통해서 여호와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복 주신을 내가 깨달았다. 한마디로 뭐예요? 야곱이 축복의 통로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 고백은요 야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 미안하죠.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아비멜렉 이삭에게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다. 29절에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아버지 이삭에게도 이런 말을 이방인들이 한 거예요. 얼마나 증거가 있었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면 요셉에게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볼 때에도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보았다. 증거 있다는 거지요. 사실 이거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뭐 이삭이 인격이 좋아서 야곱이 성격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은혜라는 말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요, 은혜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란 뜻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다. 그것은 뭐예요? 은혜 결과예요.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형통케 했다. 은혜 결과란 말이에요. 자, 스위스 정신의사요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분인데 이분은 뭐라 말했냐?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다 그랬어.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다. 여러분 지금 모험 그런 거예요. 아,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을 그런 거예요. 모험이요 모험. 불신자가 볼 때 이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우리는 하나님께 모험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멘. 아주 재밌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모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험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험이에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인데 집에 가서 다시 들으세요. 이 중요한 말은 마귀가 이걸 잘 이해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이걸 느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 생각해 봤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만큼 확실한 배경이 없어요. 최고의 백그라운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런 거 생각도 안 합니다. 살기가 바빠가 정신이 없어가 정신을 말 그대로 정신없이 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도 안 합니다. 체험 없지요. 골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무슨 말입니까? 이걸 믿고 나를 믿고 영적으로 당당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당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믿음에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에 도전. 믿음을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착각했어요. 감나무 밑에 감떨어지도록 입 벌리고 누워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다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보세요. 장세기 31장 38절 40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이 맡은 일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도전했는지 고백하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장세기 31장 38절 40절에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주인이 맡겨준 이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라반이 까닭이 이렇게 따졌는가 봐요. 한 마리 한 마리 세밀하게 따졌는가 봐요. 그걸 증거를 대는 거예요. 영계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과 함께 정말 언약 잡고 무한 도전했다는 고백이에요. 무한. 영교가 붕대에서 뭐 세계보험만 이상치를 떠들어서 한대. 교회 교인들은 성교와 전도에 관심도 없고 교회 분위기는 안 돼. 그건 말짱 거짓말이에요. 그 분위기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 니만 떠들어라. 교회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무슨 세계보험하고 뭐 지역보험하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열정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그렇게 실제로 하고 같이 보내고 가고 그렇게 해서 2, 30년이나 복음화를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이지. 하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맨날 앉아가 주여 하고나 있고 삐딱삐딱 싸움이 나고 시기 질투 나고 돈이나 염려하다가 앉아있으면 하나님 서시겠어요? 잠잘 겨를도 없었나이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언약 잡고 무한 도전하는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맡긴 직분을 위해서 라반이 야곱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영계 저 성도는요 삶의 현장에서 이런 존재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유부사님 그러잖아요. 청소를 해도 세계에서 청소를 제일 잘해라. 워너메이커가 청소 하나 잘해갖고 백화점 왕까지 안 됐냐. 맡겨준 거 최선을 다하지. IMF 왔을 때요, 창원 공단에서 80% 기독교인들을 다 잘라냈어요. 우선적으로, 왜? 수요일날 교회 간다. 금요일날 철학 간다. 주일날 교회 간다. 교회, 이거 뭐, 회사 도움이 안 돼. 제일 먼저 잘린 기독교인들이. 야곱 보세요. 그렇습니까? 놔주질 않아요. 교회 간다면 그 교회 간다 할 정도로, 교회 갈 인정할 정도로, 욕 안 할 정도로 평소 때 해야지. 평소 때 적당히 오름 피우다가 주일날 어디 간다. 금요일날 어디 간다. 주일날. 무조건 잘리죠, 그거는. 그거는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걸 이용한 농땡이. 회사 사장이 볼 때 끝까지 자꾸 안 나와줘요. 너 월급 더 줄게. 자꾸 늘어질 정도 돼. 나가려고 그러면. 아멘. 그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뭘 일하면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그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그게 영적 무한 도전하는 언약 잡고 무용적 무한 도전하는 자의 자세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저분은 있어야 돼. 정말 중요해. 너무너무 진짜. 주일학교 볼 때, 주일학교 기관에서 저 부장님이 있어야 돼. 저 국장님, 저 위원장님이 있어야 돼. 저분이 있어야 돼. 이래 돼. 아이, 골치 아파. 아이, 저분 없으면 좋겠어.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틀린 거예요. 영적 무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꼭 있어야 돼. 저분 없으면 안 돼. 정말 우리 교회 보배 같은 분이야. 그 모두가 다 인정해야 돼.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여러분 자신이 이 축복을 좀 받으라고.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아멘. 그렇게 여러분요. 정말로 여러분 존재감 있게 살았어요. 잠언 22장 29절에 보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서 설 것이라고 강조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영계자 성도는요. 하나님 절대 아래 그 아는 삶,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일에 관한 최고 이 전문가가 돼요. 직장에서 그렇고 교회에서도 맡긴 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막 그냥 모든 사람이 물어볼 정도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가는 곳마다 드러내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적 축복입니다. 본문 29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요 라반과 거래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품삯을 정하라는 라반의 제안을 야곱은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가 제안합니다. 그게 뭐냐? 양들 중에 건강하고 이 가치가 있는 것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면 안 줄 게 뻔해요. 20년 동안 삼촌 봤잖아요. 삼촌 어떤 사람, 물질이 가난한 어떤 사람들이 봐왔잖아요. 뭐, 아이, 구하라. 내가 줄게. 그래야 말하지만은 건강하고 좋은 양을 달라 하면, 그러면 절대 안 줄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라반과 양과 염소 중에서 뭐라 합니까? 양과 염소가 많은데 그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가려지면 그것이 혹시 나오면 제 것을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염소 중에서 이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 검은 거는요 잘 없어요.
진짜 잘 없다고 제가 이 양들을 많이 알잖아요. 거의 짜다가 한 마리 혹 한 마리 있어요. 그래서 몇십 마리 중에 한 마리 보일까 말까요. 근데 그걸 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 허락할 것 같으니까 나만을 다 읽어버린 거요. 자, 이렇게 말하면요. 그 실제로 없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 말하면 인정머리가 조금 있으면 에이,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내가 양들 좀 몇 마리 줄 거니까 좀 잘 키워서 한번 해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2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흔쾌히 성낙을 합니다. 없는 게 뻔히 아니까. 아, 그래, 그래. 철저히 조카를 이용한 자기 이성만 채우는 이런 아주 악한 사람. 자, 34절을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에게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에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양심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하지요. 아예 어떻게 합니까? 점 있는 거, 염소 중에도 점 있는 거, 아르는 거, 검은 거, 양 중에서 점 있고 아르는 거, 검은 거, 그걸 다 골라냅니다. 점 골라내 가지고 아들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거리가 말이요, 3일이나 걸어가야 만나는 길이에요. 먼 길 떼어놔버려요. 군대가요, 추적할 때 추적권 바깥이라고 인정하는 거리가 3일 거리에요. 그만큼 갈 수가 없는 먼 거리에 딱 구워버리죠. 아예 있는 거 다 빼갖고 다 가져가. 이제 얼룩진 거 한 마리도 없는 거요. 그 결국 야곱은 점박이 얼룩진 거 검은 거 한 마리도 없이 시작하는 겁니다. 자, 37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은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뛰는 놈이 나는 놈이요. 야곱은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동원합니다. 야곱이 사용했던 방법은요, 당시 가난한 목동들이 짐승의 생식 욕구를 자극시킬 때 흔히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사실 과학적인 이런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이 방법을 썼는데 아롱지고 점 있는 새끼를 막 낳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신이 나서 이제는 뭐냐? 아무 양이나 그렇게 하지 않냐고 건강한 양이 새끼를 뺀 것 같으면 그 건강한 양 앞에다가 이 나뭇가지를 딱 세워놓는 거예요. 얼룩얼룩한 나뭇가지. 그러면 이 양이 계속 물을 먹으면서 먹으면서 그거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얼룩지는 짐승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하고 좋은 거는 전부 라방, 야곱기 되고, 힘없고 약한 거는 전부 라방기 되는 거요. 그렇게 만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요? 보면 13절에 오면, 야곱은 아주 번창하여 풍성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야곱이 그냥. 자, 그런데 사실 보세요. 야곱이 사용한 방법은 양 새끼를 베릴 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것이 결코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축복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컸던지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요.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 말하냐 하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 소유를 다 뺏어간다 그랬다. 그 정도로 그냥 야곱게 다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는요, 요렇게 풍성한 점 되시기 바랍니다. 풍성하세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합니까?
그것을요 언약 잡고 무한 도전하면요 정말로 여러분이 직분에 올인하면요 역전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언약의 건강 것임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자손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자식의 축복, 후손의 축복, 물질의 축복. 그 약속대로 지금 축복하신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뭐요? 언약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언약을 말씀 붙잡는 삶을 살아야 돼. 동물 조련사가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를 조련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 의자를 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의자를 들고 훈련시킨데요. 조련사가 들어올 때 의자 네 개를 이렇게 들고 오면 의자 네 개가 뭐가 의자가 들고 오면 의자 뭐가 있어 다리 네 개가 있잖아요. 의자를 이렇게 들고 딱 들어오면 이 호랑이 사자가 내 다리에 동시 집중하는 거예요. 네 개가 쫙 이렇게 들어오니 다리 네 개가 들어오니까 그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일종의 마취 현상이 일으킨대요. 그래 가지고 무기력에 빠진대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집중력을 분산시켜서 온순한 그런 유약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의자 하나 가지고 와서.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중심. 창세기 6장 중심.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6장의 물질 중심, 11장의 성공 중심. 이걸 가지고 자꾸 몽롱하게 만들어요. 정신없이 만들어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영적인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면 됩니다. 하나. 이 신앙생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딱 하나면 돼요. 이 하나가 안 되니까 복잡한 거예요. 오직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끝난 거예요. 심플하게 사세요. 뭐 그래 복잡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다 대입시키시라고요. 고백하시라고요. 영계전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초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영적 변화의 주도자 역할을 다 감당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증인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자, 러닝머신 심리라는 말이 있어요. 러닝머신 심리.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린다.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리는 겁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돈에 목을 매는 인간의 심리가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것과 흡사하다 그래서 달려 달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뛴다는 겁니다. 러닝머신 심리 지배를 받는다. 자, 물질뿐만 아니에요. 모든 삶의 분야에 있어서도 러닝머신 심리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려와야 돼. 러닝머신 내려오면 되는데 내려오지 않아요. 조금만 더 올해는 조금 내년은 괜찮겠지. 그 다음에는 괜찮겠지. 이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요. 올해라 내년은 괜찮을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 또 달려. 계속 달려. 조금만 더. 모르는 사업이란 것은 하다 보면 또 확장되고 또 확장되고 또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캐파가 또 늘어야 되고 매출이 많아지면 또 더 붙어야 되고 계속 죽을 때까지가 끝나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이라 그래요. 물론 확장 필요한 지혜롭게 잘 그렇게 맞추어서 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욕심. 무리하게 욕심이 그냥 생겨가지고 끊임없이 달리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은 그러다가 뭐요? 와장창 어느 날 건강 바벨탑 무너져. 여러 가지 물질도 무너져. 다 박살나버려.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결론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무너질 바벨탑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자, 우리는요, 축복 받으려고 노력한 존재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다 받은 존재예요. 다 받은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1장은 예틀이에요. 예틀. 우리가 그리스도 답 안 나올 때 가졌던 거예요. 이 예틀이에요. 예틀. 여기서 완전히 해방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갖춰져 있는 지식과 지혜의 이 어마어마한 모든 보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 이걸 접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졌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답이 난 사람, 결론 난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도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누립니다. 고난을 누려요. 역경을 누립니다. 어떤 오해도 어떤 억울함도 다 누려요. 상관없어. 그리스도가 다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합력해서는 이룰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언약적 체험을 증거하는 이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라. 응? 야곱이 축복의 통로라.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뭐 무슨 뭐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뽑았고 뭐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찍었고 또 하나님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만 있으면 돼. 믿음. 이걸 사실 믿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게 선택된 그릇이다. 믿는 거예요. 그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믿음을 확고하게 주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잡고 확고하게 서라고. 흔들리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인본주 쓰지 말고 잔머리 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점점 해봐라. 믿음으로. 아멘. 아무리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는데도 그걸 말만 하지 실제로 안 난 사람들은 실행이 안 됩니다. 실행. 처음이 안 됩니다. 귀로 듣고 그냥 지식으로 알지 그것이 실제로 처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나는 특별한 보호를 받은 신분이다.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내가 나는 은혜 아래 살고 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 그래서 절대로 이 러닝 이 머신 심리에 빠지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육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그렇게 달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언약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나도 이 시대에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다 같이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